안녕하세요, 유노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얘들아. 나다. 이제 망했어요.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안 알려줄 거예요. 영상 안 보면 그만이야. 최근에 M4랑 MK12가 이제 버프가 됐어요. 정확하게는 M4가 롤백이 된 거고 MK12는 원래 테이고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모든 맵에 다 나오게끔 하면서 데미지가 1 증가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릴과 스르륵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무기를 M4를 롤백시키고 MK12를 모든 맵에 나오게 하면서 버프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시 왜 M4 너프 시킨지 한 2년 됐거든요? 7.2 업데이트에서 너프가 됐었어요. 뭐 사실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7탄 시대에서 다시 5탄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끔, 5탄 시대로 넘어가기보다는 대체를 할 수 있게끔 이것저것 사용할 수 있게, 현재 메타가 2년 동안 고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를 했다는 거는 내부 지표상 워낙에 이제 베릴이랑 스르륵의 사용량이 많으니까 7탄 메타에서 5탄 총기들도 쓸 수 있게끔, 내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은 없지만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가 패치하는 특성상. 그래서 총기 밸런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일단은 이번에 M4랑 MK12를 버프를 해주면서 SMG랑 샷건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했어요. 총기 관련 업데이트나 밸런스 조정을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이유는 플레이어님들의 목소리에 더해 수년 수개월의 누적된 플레이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근데 모든 이제 총게임 같은 경우에는 총기 관련 밸런스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갖춰나갈지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저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인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내부 데이터만 보고 그냥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만드는 내용인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펍지식 총기 밸런스 패치는 조금 항상 의문점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롤백한 이유가 내부적인 지표를 통해서 7탄 메타에서 5탄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내부 지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 부분을 유저들한테 조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패치가 되려면은 유저들한테 한 번쯤 물어봐주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유저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면은 그런 구체적인 이유, 내부적인 지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공유를 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나눴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 뭐 내부 지표나 수치를 꼭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 M4를 버프시키는데 진짜 근데 너무 뜬금없이 버프가 됐었잖아요. 뭐든 총기 관련된 것들은 다 너무 뜬금없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펍지 픽스 해가지고 뭐 우리 펍지 바뀌겠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했었잖아요. 막 투표도 하고 없어졌죠.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하는 펍지는 항상 소통에서의 문제를 좀 지적받아 왔었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번에 M4가 롤백이 되고 MK12가 상향이 되면서 5탄 메타와 7탄 메타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네,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사실 하나 있기는 해요. 왜 M4랑 미니 MK12, 베릴, 스르륵 왜 이것만 보냐고. 다른 총기들 많잖아요. 5탄 총도 굉장히 많아요. 스카 그리고 M16, 7탄은 뮤턴트, AK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7탄 베릴 스르륵을 거의 이제 최종 목표로 본다면 그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총기는 AK랑 스크스도 있었어요.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근데 5탄은 뭐가 없어. 스카 쓰다가 M4로 바꿔요? 애초에 스카를 쓰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카를 대부분 쓰다가 M4로 교체하는 사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M16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총알만 먹고 막 루트님한테 계속 지금도 그러잖아요. 막 여기 루트님 M16 있어요 이러면 왜 쓰음?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아 진짜 왜 쓰는 총이 됐으니까. 난 손잡이까지 달 수 있을 정도가 될 줄은 알았어. 이럴 거면 차라리 총기를 리워크를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또 한 번 더 버프를 해야 되는 총기가 있어요. 뭐죠? 어그. 어그가 한 번 버프가 되긴 했었어요. 아 최근에 됐죠? 네 됐었는데 M4가 롤백이 됐네? 개같이 부활! 개같이 부활하는 M4를 쓰지 누가 다시 또 어그를 쓰겠습니까? 근데 어그는 들면은 뭔가 와 보급총이다 라는 느낌이 없어. 그로자 좋잖아, 느껴지잖아. 엄청 강력한 총기거든요 그로자는. 근데 어그? 굳이? 내가 M4 쓰고 있는데 굳이? 왜 내가 이걸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펍지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서클까지 쓰는 총기는 결국에는 베릴, 스르륵, M4 미니, MK12 이 정도니까 그냥 AR, DMR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M4를 되게 뭐 MK12 상향 이런 식으로 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상향 평준화 갈 거면은 다른 총기들도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결론은 M4와 MK12로 인해서 5탄의 활용성이 높아진 거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 쓰는 총기들, 지표가 많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총기의 다양성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M4그라운드, 베릴그라운드가 아니라 요 정도인 것 같은데 결론이? 그러고 나서 바라는 점 하나 딱 얘기하고 끝나시죠. 바라는 점은 좀 쓸만한 신총을 좀 내줘. AR, DMR, SMG. 맨날 이상한 거 제발. 쓸만한 신총 좀 줘라. 일단 대가리 가겠습니다. 네. 딱대, 땅. 오우. 자, 까빠. 까빠. 머리. 오씨, 그냥 쏘는데 다 박히는데? 어? 잡았어. 이걸? 그냥 연사 때렸는데.